네, 안녕하세요. 수술추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이고요. 정말 힘겹게 코로나 잡았습니다. 일단 금천구 시흥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출진은 1km 정도 떨어져 있고 12시 넘어서 1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도 평소와 같이 좀 12시 전에는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첫 콜 이제 출지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따로 경유하신 데는 없으시죠? 관양 1동 동사무소. 경유비 추가 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거 따로 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10분, 15분밖에 안 됩니다. 추가 비용 따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일단? 관양 1동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인동 사거리에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옛날 관양 1동 동사무소. 지금 바로 냉장고. 아니, 경유비 한 15,000원 정도 나오세요. 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외대당 얼마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추가 비용 같지. 엄청 비싸. 근데 요즘 또 그 시간 때문에 좀 돈이 좀 더 나오긴 하세요, 고객님. 그건 좀 고객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인터요금으로 가면은 거의 돈이 안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아, 원래 카카오 그 생길 때 원래 그 취지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기사님 부르기 전에 네. 찍었더니 47,000원이 뜨는 거예요, 시흥에.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취소시키고 네. 제가 밑에 3만원쯤 찍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수원에서 대리를 20년을 했는데. 아, 대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20년 했어요, 제가. 네. 옛날에 1577. 1599 엄청 많이다가 카카오 생겨서 바로 다 카카오 있고. 근데 요즘에 아 대리가 너무 비싸 진짜로. 차 세우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음주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씨 내가 음주 해드릴까요? 아. 저거 넘어서 해드릴까요? 아. 그게 원래 음주 저기 대리 운전 그게 초창기 유래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운전해주고. 검문서만 통과하고 딱 내리면 내가 만원 줄게요. 딱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때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딱 그냥 돈만원들 보니까 아 이것도 돈이 되는 거라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리 운전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직업이 빨리 콜 줘. 네, 지금 제가 10시 6분이고요 푸단 하나 더 사용합니다. 일단 역시나 업단가는 없고 경유가 있었어요. 중간에 시작부터 얼마야 하나. 오케이, 일단 경유비는 받았고 여기는 금천구 시흥동 쪽이고요. 영등포 아니야. 시작부터 뭔가 망한 삘이네. 일단 세코를 타려면은 그나마 좀 도착지가 좋아할 텐데 고양시는 안 가고요. 야, 없어. 근데. 추천가 하나만 줘라. 전자동 가는 것도 보이는데 32,000원이면 너무 아니잖아. 10시 20분이고요. 콜을 못 잡고 있어. 손이 가는 콜이 없네요. 와. 집에 갈까? 그나마 추천가로 올라가고 추천가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콜 잡았고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까요? 원래 35,000원으로 올라왔던 콜인데 다행히 추천가로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이 이렇게 힘들죠. 피크 시간에 보이는 콜들은 손에 가질 않아요.
벌써 10시 17분이고요. 이건 거의 저희 집 앞까지 가는 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열청구 아파트 맞으시죠? 네. 고마워. 가서 카톡할게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객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직까지 콜이 있네. 단가가 역시나 좋지 않네요. 지금 시각이 11시 5분이고요. 오늘은 그만 할래요, 그냥. 아, 여기는 수원 구운동 쪽이고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5분 거리라서 아마도 저는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딱 이런 거 타면 딱인데. 너무 멀어요. 인계동은 아직도 콜에 있구나. 그래도 확실히 인계동 답구나. 아, 추천 단가를 바라보고 쿨을 노렸는데 확실히 피크 시간에 추천 단가 더 이상 없는 게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도저히 막 손에 가는 쿨들이 별로 없었어요. 막상 또 저희 동네 오니까 그나마 쿨이 있는데 금천구청 쪽 시흥사거리 쪽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다녔던 그때와는 좀 온도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으로 삥바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뭐야? 뭔데?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콜을 잡았는데 고객님 혹시 이거 도착지가 어디쯤 가시는 거예요? 탑동 가는 게 아니세요? 아, 제가 잡을 때는 탑동에서 탑동이라서 그럼 다른 기사분 보내드릴게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봄해실동 가는 겁니다. 봄해실동이 12,000원이면 원래 운행하는데 이런 양아치 짓거리 하는 곳은 못 가요. 탑동에서 탑동이었거든요, 분명히. 네, 이거 콜 잡았는데 제가 잡을 때는 이게 탑동에서 탑동이었는데 포메실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네 운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시각 11시 18분이고요 결국에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콜 타고 끝낼 거고요. 한 2시간 정도 운행했던 것 같은데 금액은 79,000원 벌었네요. 아직 콜은 있는데 글쎄요, 오늘 뭔가 더 이상 운행하고 싶지가 않네요. 뭔가 게을러진 것도 같기도 하고 피크 시간에 추천 단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 쪽에서 콜을 고르다 뭐 운 좋게 집에 가는 방향 추천 단가를 잡긴 했지만 진짜 손에 가는 콜이 전혀 없었고요. 이거를 빨리 이제는 제가 좀 설득을 당할 텐데 아직까지도 업단가의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업단가 좀 더 생각 안 하고 피크 시간에 도착지라도 좋으면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좋은 콜 운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